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웠었는데 헌신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어느새 이제 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기본 지침대로 여기에 세팅된 기타 물품들은 웬만한 거는 반입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입사자분들 그게 생활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넣어주세요. 왜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병원에서는 매일 간호사가 들어가고 대화도 하고 어디가 불편한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고 단지 그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환자들도. 여기 행정요원 선생님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올려주시고 자기를 여자까지 이렇게 배려해주고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퇴소해서 인사하고 가실 때 그리고 그런 너무 이제 꾸박 인사하는 게 너무 그런 마음이 제일 보람되는 거죠. 뭐. 직원분들이 보호복 착탈의를 굉장히 잘 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게 제일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. 퇴소할 때까지 완치가 돼서 제가 다 집까지 보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 전원을 가시거나 뭐 운 좋게 음성이 나오셔서 25일 날 마지막 때 이제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 여기서 퇴소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지금 그게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. 경기도민 여러분, 조금만 더 힘내세요.